저희가 지행 합일. 오, 한문 잘 쓰네요. 무슨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정병태 교수입니다. 필승, 오늘은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 연구 네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고전 고사성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어떤 의미인지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행합일. 오, 한문 잘 쓰네요.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예,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배웠다, 학습했다, 깨달았으면 그것을 삶에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부고 배움이고 압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예, 맞추시는 분은 제가 달려가서 예,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얘기를 했죠? 아, 이 내용은 바로 실천 이 철학을 강조한 철학자인데요. 중국의 철학자인데. 다시 말해서 이 주자학, 주의가 여러분 주장했던 이 주자학은 이론을 강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이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이 빈약한 이 주자학을 보완해서 자신이 더 실천 중심의 철학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왕 양명이라는 철학자가 양명학을 창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형 직전 순간까지도 미쳐있던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안중근 의사를 말하는데요. 어떤 것에 사형 직전까지, 순간까지 미쳐있었습니까? 사형 집행인이 다가왔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 말하고 싶은 소원이 없느냐,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안중근 의사는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말을 합니다. 저에게 5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왜 5분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5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읽고 있던 책, 독서의 마지막 끝까지 읽기 위해서는 5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인에게 여러분 자신을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자 할 때 마지막 물음에 대해서 5분의 시간을 달라 하고 5분 동안 미처 읽지 못했던 책 부분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책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 정신을 여러분 품고 사형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7월 16일 항해도 해주부 수양산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해주를 떠났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 성리학, 다시 말해서 주자학, 주의가 유교를 집대성한 성리학을 통달하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유교의 시조인 안향의 26대손으로 전통 유교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안태우는
성균진사를 지냈으며 어머니는 백천조씨였습니다. 안웅칠 자서전 역사에 보면 아버지 6형제 모두가 글재주가 뛰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안태훈은 지혜와 명철과 글재주가 가장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 9세에 사서 3경을 통달했고요. 13세부터 14세에는 과거 시험에 문체를 모두 익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형감을 지냈고요. 청계동에서 어린 안중근을 키우고 교육을 담당했으며 그의 가치관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한 박은식 독립운동가는 1911년 안중근 의사 전기 동서양 위인 총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안중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안중근은 남달리 총명하여 경정과 역사에 통달하고 서예에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병대장으로만 알고 있던 안중근 의사는 어릴 때부터 사냥은 물론이고 총도 잘 쓰고 날렵했던 것도 당연했지만 독서감으로 지식을 갖춘 겸비한 그런 지성인으로도 함께 균형있게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와 서예를 좋아했고 특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섭렵했습니다. 특히 역사, 정치,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6세에서 7세에 한문학교에 들어갔고 이후 8-9년 동안 보통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고전과 한문, 여러분 이런 공부들을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여순 법정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어렸을 적을 고백했는데요. 동몽선습, 통감, 사서오경 등을 읽으며 유교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에게서 학문을 직접 배웠다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렘 신부로부터 외국어를 배웠고 동시에 국제 정세나 외국 동향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신문, 잡지, 역사를 연구하며 폭넓은 지식을, 동향을, 세계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중근 의사가 평안도 남서쪽 진남포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착수하여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먼저 했죠? 맞습니다. 대한제국의 청년들의 의식을 지식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두 곳의 학교를 설립하는데요. 삼흥학교와 도내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에서는 서양 문화의 가장 외국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배움과 책을 통해서 세계와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요.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키워나갔습니다. 감옥 생활과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통해 나라와 민족과 애국심의 함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안웅칠 자서전과 동양평화론의 글을 저술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다양한 책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책들을 즐겨 읽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사, 삼국지연이, 사기, 자서전, 역사서, 조선사, 정치, 정치학, 정치철학, 민주주의, 공화국, 사회주의, 철학, 도덕경, 논어, 주역, 대학, 맹자, 종교, 성경, 코란, 불경, 도교 경전, 문학, 충양전, 홍길동전, 토지, 구운몽,
난설, 헌짓 등 안중근 의사의 배움은 늘 독서로 함께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배움과 독서의 사례는 우리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독서는 우리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양명학과 공자의 가르침대로 앎을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진짜 실천가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안중근 의사처럼 독서를 통해 인내 실천함을 보여주며 몸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국가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드러내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실천가로 살아가기를 함께 결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